오늘 주제는 시어머니랑 남편이에요. 네, 여러 성격들의 시어머니랑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 남편들의 각각 다른 성격 그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슬기로운 인생님, 아이고 그럼 쉬지 그래요. 아프면서 실망. 네, 이거밖에 할게 없어요. 너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처지니까 이거라도 하면 그래도 좀 균이 나고 실망하면서 얘기하고 웃고 그러면 기분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실내에 있었던 적이 많아서 사진이나 영상 찍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제가 찍은 건데 10일 넘게 있으면서 찍은 게몇개안 돼요. 그래서 김희윤님, 저도 지금 감기약 먹었어요. 아유, 어떡해요. 김희윤님은 노래하시는 분인데 감기 걸리면은 노래 못하잖아요. 저보다 더 조심해야 될 텐데, 그쵸? 시작한 지 10분 지나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슬기로운 인생님, 저도 맨날 병원 다닙니다. 알지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슬기님. 김희우님, 약 기운에 졸려요. 약 기운에 졸릴 때는 주무셔야 돼요. 그게 몸을 쉬라고 졸리는 거라서, 네, 주무셔야 돼요. 김희우님, 한주 쉬었어요. 잘하셨어요. 슬기로운 인생님, 김희우님, 한 시간만 버티고 주무셔요. 슬기님,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요. 김희우님, 저기, 졸리시면 아무 때나 주무세요. 네, 주무셔야 돼요. 김희은님, 들으면서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인사한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지금, 5분 더 있으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여기 아줌마가 저예요. 슬기님, 봤어요? 뒷모습만 나오지만. 아, 프리즘 라이브 이거를 제가 안 껐네요. 이게 나 보이는구나. 이거 약속물 먹어도 된다고는 하던데 저는 그냥 손만 적셨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은 수도원이었어요. 네,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유적지처럼만 남아 있어요. 김희은님 헤드셋으로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슬기님 배탈이 나요? 먹지 마요. 네, 저기서는 안 먹었어요. 왜 알트? 500 Jahre alt. Ja, oder von eigentlich nee, oder 800 Jahre alt. hm. Kapuschus. Du meinst, wir sind von der Ammer ganz kurz gefahren, 5 Minuten mit dem Auto Ja. und dann gelaufen, weil das Genau, ist ja. das nicht. Kapus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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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kommt von der Mons, von Ja, der Zwingung genau. Mons. 아,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가 800년 전 정도 된 곳이에요. 지금은 사람도 안 살고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 800년 된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주 깊은 산 중에 그것도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의 수도원 방 하나하나가 엄청 좁아요. 한 사람만 누울 수 있는 공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나가서 사진이 한세 장밖에 없어요. 김희은님 남편분이신가 봐요. 대화가 다정스러운 내 남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독일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슬기님, 김희윤님 지금 혼자 집에? 김희윤님 혼자 계세요? 슬기님이 물어보는데요.
김유님 대답이 아직 안 나오고, 슬기님 아니래요. 슬기님, 김유님 엄마랑 계신데요. 슬기님 아픈데 혼자 고생일걸요. 김유님 아들이랑요. 제가 어디를 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하는데 장소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장소 이름이나 그 어떤 사실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감기를 걸렸었기 때문에 어딜 갔다 와도 눈으로 본 거 말고는 거의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슬기로운님, 전 싱글. 그래요, 슬기님. 슬기님 저녁 드시고 설거지 다 하셨어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데는 꽃이 예뻤는데 많이 못 찍었어요. 슬기님, 그럼요. 네. 얘기 시작할게요. 어느 나라에 가던 이상하게 여자의 적은 여기 여자라고, 왜 시어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문제가 항상 있는지,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분은 그 누구의 흉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 말 뒤로 안 하는 스타일. 그런 분들은 며느리가 없을 때 며느리 흉도 안 봐요. 성격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며느리 얘기가 나와도 사실만 얘기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이걸 해줬다. 우리 며느리가 왔다 갔다. 내가 며느리 집에 갔었다. 우리는 이걸 먹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며느리한테 뭐가 서운하네, 며느리 때문에 내가 기뻐서 우리 며느리한테 뭘 해주고 싶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말이 전해져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이제 친해지면 우리 더 이제 깊은 얘기도 해줘요. 그러면 그럴 때도 사실만 전달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후에 집 계획은 이렇게 세웠고, 아이들 2세 계획은 이렇게 세웠었다. 여기까지만 말하지, 이 계획이 나는 별로였네, 이 계획이 좋아서 나는 뭐 찬성을 해서 어떻게 했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며느리, 시어머니, 아들 모두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고 문제도 없으니까 이런 집은 항상 조용해요. 네, 요거 첫 번째 얘기였어요. 사람이 살면서 아들, 며느리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 누구의 말도 사람 이야기를 뒤로 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문제가 안 생기죠. 슬기님 바다 좋네요. 네, 여기 바다 깨끗해요. 슬기님 너무 조용하면 안 되는데. 싱글벙글 해야 재밌죠. 네, 같이 있을 때는, 그동안 자기네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는 서로 뭐 주말에 뭐를 했네, 여행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들어요. 근데 각자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아들 부부의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아들 내외가 어디를 갔었다, 뭐 하고 놀았다, 이 정도만 얘기하지, 걔네들이 이거를 안 해서 안타깝네, 이거는 왜 했을지 속상하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 되는 거는 없는 거예요. Tubakus, hello my friend, watching from Sragen Central Java Indonesian. I'm from Indonesian. Thank you for coming. But I'm sorry, I cannot speak everything in English. Sorry. But you can watch my videos. It's from Portugal. Hi, greeting all.
영어 되시는 분은 같이 영어로 대화 나누셔도 되고요. 제가 계속 더빙을 할 수는 없고, 슬기님 그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듯해요. 네, 그런 성격도 습관인 것 같아요. 서로 있을 때 서로한테 집중하고 그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슬기님, 서로 탓하지 않는 그 마음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렇죠. 슬기님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그쵸? 슬기님 좋은 습관입니다. 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습관을 들이면 좋아지죠. 네, 사람이 기본 성격이 있다 해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바뀌니까요. 슬기님 저는 조용한 걸 좋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말투에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슬기님 남에게 신경 안 쓰고 편한 마음으로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를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많이 하는 거, 아니면 남의 단점을 골라서 말하는 거, 아니면 재미있었던 것만 얘기를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좀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습관인 것 같아요. 김희윤님 듣고 계신 거 고맙습니다. 댓글 안 쓰시고 점 찍으신 거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졸리시면 주무셔도 되고요. 네. 제가 이번 영상을 찍은 게 별로 없어서 찍은 걸 모아서 영상을 만드니까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슬기님, 독일님도 유일하게 좋은 점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슬기님은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아, 슬기님은 그게 습관이구나. 좋은 걸 얘기하는 거. 네. 슬기님, 그래서 독일님하고 늘 교류하고 싶었죠.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든지 뭔가 재미있는 거를 많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같이 교류를 하면 뭔가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고, 교류를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요. 좋은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을 때 그것만 얘기를 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건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그런데 어떤 있었던 상황에서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같이 얘기를 하고 나면 피곤해지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방송에서 되게 어둡잖아요, 화면이. 그게 바위 틈에 방을 만들어서 햇볕이 잘 안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네, 실제가 이랬어요. 바위를 두고 그 사이사이 칸을 만들어서 방을 만든 거예요. 슬기님 기분도 그렇고 서로가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이야기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시어머니들 중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무슨 물건 좀 찾아와라, 어디 가서 뭘 좀 해와라,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내외가 갔어요. 가서 물건을 찾는데 보니까 돈이 지불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간 거고 엄마가 부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찾아오는데 그 돈이 뭐 그다지 작은 돈도 아니에요. 근데 와서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또 대놓고 돈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아들 내외가 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내지는 부모님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 좀 더 여유 있게 살려고 아들 내외한테 돈을 요구를 해요. 아들 내외가 알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안 주면 화를 낸다거나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집들은 며느리, 나의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내 아들이 좋아하니까 내 아들과 사는 사람, 이 정도로밖에 의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는 나한테는 의미 없는 사람, 그저 내 아들과 동거하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밖에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남편들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엄마의 요구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를 보기는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엄마한테 돈을 주면서 부인한테 시달리면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인하고 타협해서 어느 정도만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 남자가 초신을 좀 잘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속 요구를 해. 근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좀 편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기서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인이랑 사네 마네 이러다가 결정을 보는 경우죠. 네. 슬기님, 참 문화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국처럼 시댁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인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비율로 보면 부인을 우선으로 하고 현 가족을 우선으로 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한국 문화와는 전혀 다르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 가족이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본가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슬기님, 가족에 누가 더 좋은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이 가족의 기둥이 되었으면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이건 어느 나라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삶을 전혀 이어갈 수 없으면 도와주는 게 맞죠. 근데 부모님이 살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도와주면 본인들 생활이 좀 더 윤택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돈을 강제로 달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 내외가 자신들의 수입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하는데 딱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의 돈을 가져가면 부모님은 조금 윤택하게 살지만 자기 자식은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남편은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사세요. 우린 우리대로 살게요. 하는데 어떤 아들은 자기네 생활이 엄청 어려워지는데도 부모님한테 그 돈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부인이 봤더니 자기네한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잘못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현재 위치에 있는 가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인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있는데 결혼 전에 가족한테 올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 남편이 확실히 잘못했다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해드릴게요. 독일인 남편이랑 중국 아내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독일 시어머니께서는 이 중국 며느리를 중국에서 탈출해서 어떻게든 독일 남자 하나 잡아서 어떻게 좀 자기 생활을 바꿔서 살아보려는 그런 며느리로 생각을 해서 며느리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언제든지 며느리는 한몫 챙기면 떠날 수 있는 여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대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손녀를 챙기는데 손녀는 당연히 그 며느리 딸인데도 손녀는 챙기지만 며느리를 계속 무시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난그 며느리가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도저히 못 참겠어 가지고 어머니 중국이 얼마나 큰지 알지 않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우리 애를 중국 어딘가에 데려다가 숨겨 놓을 거라고 그러면 어머니는 절대 찾지 못할 거라고 했더니 조금 변하더래요. 근데 그래도 며느리 대우는 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슬기님, 그거는 못된 생각입니다. 자식들은 자기의 생활을 하려면 온갖 노력으로 해야 하고 부모님들하고 돈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뭐 굶을 정도면 당연히 도와드리지만 부모님이 생활이 돼요. 아들은 아들 나름 생활이 되고 근데 아들의 돈을 부모님한테 보내고 아들은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죠. 그 아들과 아들의 부모님 모두가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 왔던 거죠. 슬기님,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인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족이 몇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시어머니 쪽이랑 선을 긋고 살고 있고 한 집은 남편이 자기 본가 쪽을 돈을 주는데 아내가 허락한 한에서만 주는 걸로 타협을 봤어요. 집집마다 타협을 보는 정도도 달라요. 그리고 또 이런 집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안 보겠다고 해요. 그런데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뭔가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평생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평생 끊고 사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따로 어머니 따로. 네,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게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인정을 해주기는 하지만 너무 냉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왕래가 없었어요. 슬기님, 그러면 같이 한 가족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핏줄로 맺어진 관계지만 그 끊을 수 없는 혈연을 끊게 되는 거죠. 슬기로운 인생님 채팅 고맙고요. 지금 제가 여기 채팅하는 분들이 없어서 조용한데 채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희윤님 고맙습니다. 안 주무시네요. 감기 걸렸는데 어떡하나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예요. 슬기님, 아 너무 무정한 문화생활, 가족의 편안함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네, 독일에도 한국처럼 가족을 중요시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살갑게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국보다는 많아요. 네, 다음 이야기 할게요. 이런 시어머니도 있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식으로 만들려는 시어머니. 같은 독일인 며느리라도 그렇게 해보는데 외국인 며느리의 경우는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뭔가 하고 싶은데 며느리한테 강요하고 싶으면 독일에서는 이런 걸 다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음식에 관해서도 독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독일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처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며느리 나름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스타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들도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을 어머니한테 맞추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남편은 아니야, 당신은 당신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하는 스타일이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랑 다를 뿐이지.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스타일이니까 당신은 당신 스타일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문제가 있을 때 중간에서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물론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둘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아들이 뭔가 중재할 것도 없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슬기로운 인생님, 네, 듣고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에도 며느리 시어머니 문제도 있지만 아들이 뭔가 제대로 처신을 못해서 오히려 일이 커지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슬기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자 자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굳이 부모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시어머니께서 욕심이 과하신 경우죠. 네, 며느리가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자기 쪽으로 하기를 바라고 밀어붙이는 경우니까요. 슬기님, 그럼요. 네, 그래요. 지금 바다 멋있지요? 지금 제가 이 바다 있는 이 근처에서 묵고 있어요. 슬기님, 부모님들이 너무 이기적이죠. 그렇죠. 그런 부모님은 이기적이에요. 지금 나오는 요 도시, 지금 요 장면, 요 도시가 아까 그 영상 마지막의 바다랑 같은 도시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묵고 있어요. 이따가 실방 끝나고 괜찮으면, 제 몸 상태가 괜찮으면 바다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오려고요. 슬기님, 사성 교육을 더 배워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한테 자기 생각과 행동을 강요한다는 거는, 자기 스타일을 강요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며느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문제가 있어요. 네. 슬기님, 도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여기가 오래된 도시라서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요. 김이은16님, 고맙습니다. 슬기님, 제가 여기 포르투갈 와서 첫 번째 실방을 한 게 이 도시예요. 이 지금 있는 이 호텔이에요. 그때는 새벽이라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호텔 옥상에서 했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보이는 전경을 대상으로 실방을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여행 중에 몇 개 안 되지만 찍은 영상을 모아서 그걸로 실방을 방에서 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인생님, 아, 네. 제가 첫날 했을 때는 여기 시간으로 아침 새벽 6시 반, 한국에서 오후 2시 반 그때 했어요. 네, 지금은 저녁이고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요?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면 사람들이 일 끝나고 저녁 먹고 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네요. 근데 슬기님이랑 김희윤님께서 계속 들어주시니까 제가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슬기님, 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일 시어머니인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아들과 사는 사람은 내 식구다. 그래서 며느리를 뭐 기본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살갑게, 이건 아니고 그냥 본인 성격대로 그냥 차분하게 잘해줘요. 뭔가 너무 특별하게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며느리는 재혼이에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자식도 있어요. 그래도 그 자식을, 그 며느리의 자식까지도 자기 손자처럼 챙겨줘요.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조사도 챙겨요. 식사를 하게 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 생일 선물도 챙겨줘요.
그래서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전 남편과 낳은 아이들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까지 다 가족으로 인정해서 같이 잘 지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누구 하나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자식들,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도 이 할머니를 할머니로서 존중을 하고 같이 할거 있으면 하고요. 아주 이상적인 가족이고 이상적인 시어머니죠. 이런 분도 계세요. 슬기님, 저는 독일님 방송 좋아요. 고맙습니다. 슬기님, 이야기 깊은 뜻과 다른 나라의 풍속 습관을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섯 가지 시어머니의 이러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빈도수 비율은 다르지만, 며느리랑 있었던 사실만을 생각하는 분, 그래서 며느리가 없는 데서 며느리의 흉을 보지 않는 분, 며느리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분, 그 다음에 며느리는 내 아들과 동거하는 사람일 뿐이고 내 아들에 관련된 거, 아들의 생활, 아들의 돈은 다내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인 며느리인데 본인 생각에 며느리의 나라가 후지다고 생각하면 며느리가 아니라 돈을 가지러 온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며느리건 독일인 며느리건 자기 스타일로 며느리를 바꾸려고 하는 시어머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며느리가 두 번째 결혼으로 자기네 집에 왔지만 가족이라 생각해서 며느리가 전 남편과 낳은 아이와 며느리의 부모님까지도 같이 어울려 사는 이런 시어머니,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슬기님, 아, 그러면 가족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렇지요. 김희은님, 듣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슬기님, 아. 네,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분다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중간에 있는 남편이 특별히 할게 없죠. 가족 모두가 화목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며느리 둘 중에 한쪽의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시어머니만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며느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수기님 맞아요. 네. 지금 시간이 40분 지났고, 수기님 혹시 여쭤보실 거나 뭐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수도원입니다. 수기님 가족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밝은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한국에도 장미 전쟁이라고 이혼에 관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게, 부인이랑 남편이랑 문제가 없고 잘 사는데 어머니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헤어지는 경우, 근데 남편이 부인하고의 사이에서 제대로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 네, 그럴 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헤어지는 게 부인한테 낫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남자를 믿고서 살 수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어떻든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의 가족을 잘 지키면 그 남자만 보고 살수 있는데, 시어머니의 개입을 남편이 막지를 못하면 여자는 결혼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부부간에 문제가 없는데 처가 댁에서 너무 심하게 해요. 간섭이라던가 뭐를. 근데 부인이 계속 그쪽으로 흔들려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하면 저는 그 남편이 이해가 돼요. 슬기님, 한국은 조금 복잡해요. 그렇죠. 우리는 유교사상, 윤리, 도덕 이런 걸 많이 따지고 어른을 기준으로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더 복잡하겠죠. 슬기로운 인생님 맞는 말입니다. 시댁에서 너무 간섭이 많으면 남편이 시댁을 통제를 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선을 긋고 처가댁에서 너무 심하면 아내 쪽에서 처가 쪽을 간섭을 막아야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죠. 대은님, 곤방아, 두기님 반갑습니다. 이라샤이마세. 대은님, 다섯 가지 이야기 준비했었거든요. 지금 들어왔는데 계속 들으실 거면 제가 간추린 뉴스처럼 간추린 말로 해드릴게요. 근데 대윤님 스패너 어디서 나서 달고 오셨나요? 능력 좋으시네요. 스패너는 어디서 누가 주고 누가 받나요? 슬기님, 대윤님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김희윤님께서도 듣고 계신데 지금 감기 걸리셔서 듣고만 계세요. 대윤님 계속 계실 건가요? 계시면 간추려서 다섯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대윤님, 진짜네. 도겸님이 채운 거 아닌가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저 실방 초보라서 스패너 어떻게 주는지도 몰라요. 슬기님, 김희윤님, 따뜻한 물 드세요. 라고 말했어요. 대윤님, 계실 거면 제가 빨리 다섯 가지 간추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대윤님, 저번에 달았잖아요. 무거워요. 어서 풀어요. 저번에도 저 다른 적 없어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몰라요. 슬기님, 스패너 있으면 좋죠. 대윤님, 저 저번에도 아무것도 안 했고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했고요. 저번에 제가 독일에서 여행 중에 잠깐 했던 거는 핸드폰으로 했던 실시간 방송 유튜브 자체 거고 지금은 프리즘 라이브로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자체도 달라요. 슬기님, 독일 인방 나이봇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키고 실방하고 끝,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요. 대윤님 닉네임 눌러보세요. 네, 눌러보는데 꾹 눌러까요? 댓글 픽하기, 댓글 삭제, 임시 차단, 영구 차단, 운영자 제한은? 운영자 권한 제거. 운영자 권한 제거, 이거 하면 되나요? 눌러볼게요. 뭐 찍어보세요. 됐다. 그죠? 아닌가요? 지금 한번 뭐 해보세요. 대윤님, 풀렸나? 됐네요? 근데 이거 왜 됐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빨리 할게요. 대윤님,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요. 며느리를 만나고 며느리랑 할 건 다 해요. 며느리를 만나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 주고받고 같이 밥 먹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없는 장소에서 며느리 뒷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며느리랑 밥 먹었다, 며느리 집에 갔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며느리 때문에 뭐가 서운하다, 며느리가 이런 걸 했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걸 했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 살갑말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없어요. 그냥 화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들의 동거인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아들에 관련된 모든 것, 심지어 돈까지 다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아들은 엄마 편을 들기도 하고 어떤 편은 엄마랑 선을 긋고 부인이랑만 살고 어떤 남자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들 힘들게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독일 시어머니 중에 중국에서 온 며느리를, 이 며느리가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 아닌데도 이 며느리를 어떻게든 독일 와서 자기 팔자 좀 고쳐보겠다는 여자를 생각해서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런 시어머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건 독일 며느리건 다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는 사람.
생활 습관, 먹는 거, 모든 걸 자기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남편은 대충 맞춰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 스타일이 틀린 건 아니니까 당신 스타일대로 가라고 해주는 남편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재혼으로 온 며느리인데 며느리의 자식들,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도 챙겨주고 며느리의 부모님까지 왕래하면서 잘 지내는 며느리도 있어요. 아, 잘 지내는 시어머니도 있어요. 이런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슬기님, 모든 분들 평화롭게 각자 자기의 생활을 하면 서로가 다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대은님, 혼자 사는 게 속 편한 인생. 혼자 살면 편하죠. 둘이 살면서도 속 편하면 참 좋겠죠. 근데 결혼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혼자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니까 그대로 쭉 사는데 결혼 생활은 살아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떨지 모르고 살아도 오늘 내일이 다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현님, 독일린 아직 감기가? 네, 아직 감기가. 그래서 제가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 반복되는 게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여행을 한 게 없어서 찍은 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11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반복해서 돌리고 있어요. 슬기님, 서로가 불편함으로 같이 엮어서 살아서 서로가 불리하게 살 수 있으니 싱글로 살 듯이 따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말을 하고 한 5초 지나야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화면도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틀어놓은 화면이 5초 지나야 실방에서 다른 시청자들이 볼 수 있더라고요. 차이가 한 5초 정도 나요. 슬기님, 독일님은 뒷모습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앞모습을 못 보셨으니까. 네. 제가 앞모습을 안 보여주니까요. 뒷모습이 더 이쁘니까 뒷모습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잠깐 더 이야기 나누고 7분 정도 있다가 마무리하고요. 아! 저번에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슬기로운 인생님 앞모습 봤어요. 슬기님 얼굴 예쁘더라고요. 제 앞모습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김희은님 고맙습니다. 남편이 홍콩으로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우나를 갔대요.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일본 남자가 슬쩍 보더래요. 그래서 뭐 그냥 보나 보다 했대요. 그리고서 뭐 자꾸 힐끗고 보길래 그냥 그 다음에 신경을 안 썼대요. 그리고 욕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는데 가까이 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딴 데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너무 가까이 와 있더래요. 그리고서는 어머나 이 사람이 남편의 몸을 쓱 막 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얼른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날 저기 제가 잊어버렸어요. 써니 사랑님 독일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슬기님, 써니 사랑님, 대유님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잠깐만요. 써니 사랑님 누나 운동하고 왔어. 아 운동하시네요. 좋으네요.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실방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래가 껴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대유님 어머나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워요 라고 인사하시네요. 써니 사랑님께서 대유님께 인사하셨어요. 써니 사랑님도 시어머니 계시나요? 오늘 독일에 계시는 시어머니들의 다섯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아들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슬기로운 인생님 괜찮아요 독일님?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나중에 실방 편집할 때 이런 거는 다 자를 거예요. 써니 사랑이 같이 살아요. 오 시어머니 같이
같이 사시는구나. 대윤님, 발목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써니 사랑엔 다치신 지가 한참 돼서 괜찮지 않을까요? 슬기님, 써니 누나는 시어머니하고 아주 궁합이 딱 맞는 스타일이라. 써니 사랑님, 네, 대윤님 운동 1시간 정도는 가능해요. 운동 1시간이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하시네요? 저는 짧게 짧게 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산다는 거는 두 분이 다 괜찮다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같이 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잘 사는 것도 그렇고. 네, 손이 사랑님 성격 참 좋으시구나. 슬기님 누나 그러다 미스코리아 되는 거 아니겠죠? 써니 사랑님 인생아, 네가 잘 맞는지 역해하라. 슬기님이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슬기로운 인생님 누나를 보면 알지. 그러니까요. 네, 시어머니랑 같이 사시고 실망할 때 보잖아요. 그쵸? 곽병률님이랑 하시는 거 보면 무난한 성격 나오지요. 대유님은 저녁 드셨어요? 지금 밤 10시 돼 가는데. 슬기님은 잘 챙겨 드실 것 같고, 그리고 슬기님은 건강 생각해서도 잘 챙겨 드셔야 하고, 슬기님, 써니 누나는 아이스크림처럼 성격 시원해서 겁나 좋지. 네, 써니 사랑님, 지금 슬기님께서 좋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유님, 네, 아까 퇴근해서 스시랑 이것저것 먹었어요. 아, 좋은 거 드셨네요. 김희윤님,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써니 사랑님, 반겨요. 제가 어제 정말 저녁을 잘 먹었어요. 포르투갈에는 한국의 해물탕 같은 게 있어요. 생선을 넣은 것도 있고, 오징어를 넣은 것도 있고, 거기에 야채를 넣어서 하는데, 생선은 우리 동태탕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오징어는 뭐 오징어찌개처럼, 근데 국물이 있게, 그리고 국물을 맵지 않게 토마토를 넣어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느끼하거나 밋밋하지 않고, 토마토를 넣고 다른 야채도 많이 넣고 국물을 퍼먹을 수 있게 이런 해물탕이 있는데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온갖 해물을 다 넣어요. 게도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원한 해물탕도 있어요. 그런데 맵지는 않게요. 그래서 포르투갈 오면 그 해물탕이 맛있어서 먹어요. 슬기로운 인생님 누나 여기 오니 겁나 행복하네요. 하하하 고맙습니다. 생선가게님 독일 아줌마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고 거의 1시간 돼갈 동안 김희윤님 듣고 계셨고 슬기님 들으면서 채팅해 주셨어요. 거의 두 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연 얘기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대윤님, 써니님 퇴근하면서 가끔 연주 잘 듣고 옵니다. 좋아요. 잘 눌러 놓고 와요. 슬기로운 인생님, 권승남, 안녕하세요. 아, 슬기로운 인생님, 생선가게님 인사하시는 거죠? 생선가게님,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밤도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써니사랑님도 대유님과 인사하시고. 대유님, 여전히 부부가 금슬이 좋아요. 방송 후엔 어떨지 모르지만. 방송에서 좋아 보이면 되죠. 그 이유를 상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윤님, 권쌤 안녕하세요. 대윤님, 저분은 권쌤의 다른 분이에요. 생선가게님이에요. 네, 제 사연 이야기가 끝나고 들어오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네, 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생선가게님도 시어머니 계시잖아요. 독일의 시어머니 다섯 가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다섯 가지 이야기한 거는 시간별로 정리를 해둘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시간만 클릭해서 그 이야기만 따로 들으실 수 있어요. 써니 사랑님, 잠오지네. 슬기로운 인생님, 독일님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슬기님 없으셨으면 저 혼자 얘기해야 됐어요. 네,
저는 이번 실방이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에서의 실방은 끝이고요. 저는 내일 모레 독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일반 생활로 돌아가죠? 써니 사랑님, 독일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허스키한데 지금은 허스키 플러스 감기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슬기님, 써니 누나는 잠을 늦게 자요. 그래요? 써니님 할일 많으실 텐데 늦게 자면 안 피곤하신가요? 슬기님, 발말씀을요, 독일님.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감기 걸린 게 어차피 감기 걸릴 거라면 지금 걸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한지 공예가로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 행사를 일주일간 참가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행사에 참가를 못하면 정말 큰일일 거예요. 저한테도 큰일이고 행사 측에도 제 자리가 펑크가 나니까 정말 문제인데 지금 아프니까 4월 마지막 주에는 안 아플 거라는 생각하에 그나마 지금 아픈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아프고 계속 천천히 나아서 집에 가면 네. 뭐좀더잘 먹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지 공유로 행사 참가하고요. 행사 참가한 것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독일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원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에 참가해요. 나중에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슬기로운 인생님, 아프지 말아요, 독일님. 써니사랑님, 에코 빨리 캐치하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 저는 슬슬 방송 마무리할게요. 먼저 김희은님, 감기 빨리 나시고요. 저도 집에 돌아가면 더 쉽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선가게님, 몸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슬기님, 생선가게님, 써니사랑님, 김희윤님, 그리고 대윤님, 오늘 이렇게만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웃으면서 잘 보냈고요. 제 감기 걸린 목소리까지 고맙게 기분 좋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김희우님, 빨리 나가세요. 네, 저 그러면 방송 끌게요. 서로 이야기 하실 분 계신가요? 인사 나누실 분? 네, 써니님, 독일님, 수고 많으셨어요. 슬기로우님, 조용한 실반 행복했어요. 생선가게님, 방에 계신 모든 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 써니사랑님, 하트 보내시고, 슬기님, 독일님, 편한 마음으로 보내요. 김희우님, 듣고 계시고, 네, 그러면 저도 인사드렸고, 서로서로 인사 나누셨고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끝!